아니 그 형수님은 예전에 같이 계셨다면서요? 네. 근데 형수님께서 이곳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예. 네. 그래도 지금도 이제 힘들고 가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참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하는 게 어머니가 두 분이었어서 그 아버지가 무슨 뭐 첩을 얻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큰어머니가 26살 때, 아버지 말로는 26살 때라고 하시던가 그때 풍을 맞아가지고 이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셨다고 그래 이제 폐소변을 받아냈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다고 그걸 집사람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우리 큰어머니가 73세 돌아가셨나? 그때 같이 같이 사는 거야. 오, 큰어머니까지도 모시고. 중매로 만난 아내는 부모님과 큰어머니까지 새 어른을 모시는 것을 선뜻 동의했습니다. 뭐 모두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안쓰러운 거죠. 그래 내가 집단 와이프한테는 항상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102살인데 장수하시네요. 막내 동생이 모시고 산다고. 우리 저 형수님께서 그러면 안 들어오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같이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아 여기 얘기하세요 빨리. 여보 빨리 들어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 그건 낙관지에서 못하겠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전인숙 씨. 전인숙. 아니 지금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도 네. 힘든 거 다 알고 그렇게 하는데 아프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 같이 빨리 만나서 같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따라했어. 사. 서. 랑. 랑. 해. 해. 엔. 아내는 자연인이 황토방을 지어주면 도시 일을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그날이 와서 빨리 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